엄마랑 김 선생님 같이 일하는 동료야. 아무 사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. 엄마한테 준영일 뿐이야. 알지? 공부해, 그럼. 집에 애 혼자 두고 뭐 하는 짓이야?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. 신경 꺼. 그 자식이랑 깊은 사이라도 되는 거야? 무슨 상관이야? 왜 상관이 없어? 네가 재혼이라도 하게 되면 준영이 내가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? 용건만 말해. 전화한 이유가 뭐야? 다경이 근처 얼씬 타지 말라고. 왜? 겁나? 네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얘기할까 봐? 입 조심해. 없는 사실 지어내지 말라고. 있는 그대로 얘기할까 봐 겁나는 거겠지. 뭐가 됐든 너랑 내 문제 다경이 끌어들이지 말라고. 너만 나 안 건드리면 돼. 지나친 경계도 망상일 수 있어요.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건 그만큼 열정을 쏟고 있다라는 거니까. 아직도 내가 전 남편한테 미련이 남은 걸로 보여요? 뭐가 됐든 다 털고 새로 시작할 마음은 없어요? 우리 준영이 이혼부터 아빠의 재혼까지 힘들게 받아들인 아이예요. 거기에 나까지 못할 순 없어요.